자,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좀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 들어서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 덕분에 17%가량 상승을 하면서 2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한때 자취를 감췄던 3000선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3000선을 전망하는 근거는 뭘까요? 일단 뭐 어디가 이런 데를 좀 냈는지 좀 찾아볼게요. 그 최근에 보니까 삼성증권이 계속해서 그 상향했고요. 2900선까지 상향을 했고 또 DB금융투자가 300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증권사 가운데 지금 가장 높은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이외에도 코스피 상단을 2650에서 2900선으로 상정하는 이런 그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3000까지도 무리 없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올해 사실 뭐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AI 관련주가 높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그러면 AI에 중복되거나 연관되는 그런 업종들, 특히 이제 그 뭐 한국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7만 전자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하드웨어, 정보 기술, IT 정보 기술, 가전 이런 쪽도 괜찮고요. 2차 전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거 다 아시겠고. 네. K엔터주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K엔터주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본다면 이 상승세가 3분기 때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3000선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을 했지만 상고하고로 분위기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이 될지 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금리죠. 어쩔 수 없이 금리인데 그 일단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캐나다가 또 금리 인상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당분간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다른 나라가 올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타 국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거 역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그 대형주 위주의 성장,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성장이 계속됐지만 실제로는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뭐 AI 관련주가 주춤하기 시작하면 다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위축된 그 투자 심리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추이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상승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지금 가장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이니까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반도체 수급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수출주의 수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달 그러니까 6월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상당히 그 수출 양이 지금 서서히 그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건데요. 특히 대중국 수출 이 비율, 특히 대중국의 수출에서 월별 증가량 이런 부분들이 소폭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대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1월 달만 해도 뭐 마이너스 40%, 2월 달 3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대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마이너스 10%대까지 줄어들고 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전체 수급에서도 어느 정도 청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네,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 농산물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이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슈퍼 엘니뇨가 뭔지 좀 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엘니뇨가 이제 아이, 그러니까 뭐 아기 예수, 남자 아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어인데요.
이게 페루 연안,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한류, 그러니까 차가운 물 있는 한류 지역에 있는 페루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평균 0.5도 이상 상승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럼 슈퍼 엘니뇨는 뭐냐? 그럼 여기서 바닷물 온도가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을 때. 그러니까 찬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물이 약간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럼 기상 이변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네.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면 그 어떻게 되냐면 수온이 높아지니까 영양 역류, 용존 상소량이 감소하면서 어획량이 줄고 그리고 기상 이변이 초래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해양 대기청 NOAA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80에서 90%로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로 넘어오냐면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쪽에 곡물 생산량이 많은 쪽에 여파를 끼칩니다. 물론 한국에도 여파를 끼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이 농산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ETF라든지 ETN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농산물 관련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해서 미리 사두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이게 항상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3월부터 슬금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제 6월이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더워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엘니뇨 관련해서 식품, 비료, 곡물주에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드는 라면, 제과, 제빵 이런 음식료 기업들은 당연히 해당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또 사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농심이라든지 뭐 여기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은 벌써 슈퍼 엘니뇨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가격 인상이 이미 이뤄진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기 아니다. 그러면 곡물을 원재료로 하는 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쪽은 원당을 통해서 설탕을 생산하는 제당회사. 그러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CJ라든지 이런 쪽도 있을 거고 또 커피를 활용해서 음료를 생산하는 음료 업체. 그러면 동서식품 뭐 이런 쪽이 다 떠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쪽이 이제 증권가 분석입니다. 네, 슈퍼 엘니뇨 관련주 농심 오리온을 비롯해서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들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웃고 있습니다. 신이 난 모습인데요.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연결 순이익이 5,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나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사실 영업 환경이나 사업 모델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반영된 새로운 회계 기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IFRS 17, 뭐17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RS라는 게 결국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보험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새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써야 된다. 그래서 새 1분기에는 이 IFRS 17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이 IFRS가 사실 이제 새 회계 기준은 좀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자율성이 있는데 이새 회계 기준 아래에서 보험사는 새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미래 예상되는 보험 이익을 처음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후에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부채도 시가 기준에 맞춰서 줄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우리가 일단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장기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보험들 중에서, 여러 장기 보험들 중에서도 손해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보다는 부장성 보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놓고 보면, 이런 단기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상품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익을 남길까? 이렇게 했을 때, 뭐, 동부 화재라든지, 아니면 삼성 화재라든지, 이런 손보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그 손익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외형이나 새로운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보험사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협 금융지주가 네. 우리금융그룹을 밀어내고 4대 금융지주, 즉 빅4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NH 농협 금융지주가 빅4에 든 배경은 뭔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 NH 쪽은 보험사를 갖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쪽은 보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NH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생명하고 NH농협손보 이거 두 가지 그 보험사가 있는데 1분기에 NH농협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146억 원.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 증가했거든요. 네. 또 NH농협손보도 당기순이익이 789억 원. 이것도 역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서 막 치고 올라가 주니까 금융지주는 전체 합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우리 금융지주는 일단 은행이 거의 80%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없는 이상 결국 이제 NH한테 추월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시중에는 롯데손해보험, 또 MG손해보험, KDB생명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을 적용을 하니까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험에서는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에 곱하기 배수 얼마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당기순이익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 작년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1분기부터 갑자기 IFRS 17으로 인해서 갑자기 훅 올라갔거든요. 훅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수도 같이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한 30%에서 50%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업계의 기대감이고요.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금융지주나 이런 이제 약간 좀 그 덩치를 키워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보험사를 하나 사서 이렇게 그 단기 순이익을 좀 전체적으로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들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MG손해보험, KDB생명 등은 몸값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M&A 업계 이야기입니다. 네, 보험사들도 눈여겨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 충전 시장 본격적으로 커질지 궁금한데요.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SK라고 하던데 SK 전기 충전기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SK 그룹은 우리 다 잘 알겠지만 SK 엔크린이라든지 뭐 SK와 관련돼 있어서 뭐 만에 SK 엔카라든지 그 관련 업종들이 이미 포진돼 있죠. 그 네. 주유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이 여기에 더해서 충전소는 하나씩만 붙이기만 해도 쉬운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움직였던 것 같고요. 이미 계열사, 이 충전기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SK 시그넷이 있고요. 또 그 급속 충전기 운영사라고 있는 SK 일렉 링크가 또 있고요. 또 충전 서비스를 해온 그 SK E&S 이런 쪽이 있고 SK 네트워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그 충전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뚜렷하게 충전기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계열사는 SK 시그넷입니다. 시그넷은 충전기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업체인데 지난해 매출이 1,6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5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유통까지 같이 하니까 여기는 좀 그 이익이 나는 편이고요. 또 그 초고속 충전기를 1만 기 이상 생산하는 미국 텍사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이런 쪽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SK 시그넷 앞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SK 네트워크 역시 원래 주유소 사업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 지난해 국내 최대 민간 급속 충전기 운영업체 SS 차저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K 일렉 링크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네트워크 역시 뭐 전체적으로는 한국에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난해 8월에 1,100여기에서 올해 5월에는 2,200여기로 두 배 가량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SK 그룹 굉장히 이쪽에서 좀 선두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 필 에너지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필 에너지가 어떤 회사인가요? 이거 처음에 저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필 에너지가 2차 전지 장비업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중에 무슨 장비를 하냐 이렇게 봤더니
그 2차 전지의 그 제조 공정 중에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있는데 음극, 양극의 극판을 레이저 노칭 공정,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르는 공정이 있고 그다음 네. 이 가공된 탭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는 스태킹, 그러니까 쌓는 적층 공정 설비가 있는데 필에너지가 이 노칭과 스태킹을 다 같이 하는 회사,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더 주목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에너지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필에너지 6월 29일부터 30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주가량 연기됐지만 6월 30일이면 수요 예측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은 7월 5일에서 6일 정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